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400억의 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에는 2,500억의 가치를 하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16일 토트넘 홈에서 열린 EPL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맞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후반 10분 왼발 슈팅으로 얻은 한 골을 끝까지 잘 지켜 월척을 낳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없었지만 우리 흥민이는 함께일 때나 혼자일 때나 똑같이 강했습니다. 맨시티 가겠다고 쌩 난리를 친 케인을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그리고 베르바인, 알리, 모우라를 이용한 역습 전략을 들고 나온 누누 산토 감독도 취임 첫 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날 승리 후 영국 현지 매체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해리 케인 없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겼다. 손흥민이 케인의 빈자리를 채웠다. 케인 없이도 챔피언 이긴 토트넘 등의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으며 팬들은 손흥민은 엄청난 에너지로 오른발 왼발로 뭐든 해낸다. 우리가 그를 손날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폭풍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골은 손흥민에게도 의미 있는 골이었습니다. 맨시티전 통산 7번째 골이며 토트넘 안방에서 맨시티전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양봉업자에서 맨시티 잡는 킬러로 변한 모습을 확실히 보이며 왜 자신이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인지를 증명했으며 이를 인정이라도 하듯 누누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은 킬러라며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까지 받아내며 이날 해리케인이 없는 토트넘의 개막전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 자신이라는 것을 홈팬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이날 토트넘 팬 69.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손흥민은 개막전 최우수 선수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손흥민이 태극기를 망토처럼 휘두르고 환호하는 모습과 함께 노 케인, 노 프로블럼이라며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의 존재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리는 현지 팬이 그린 포스터까지 등장하며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손흥민의 개막전 골 관련 소식을 경기가 끝난 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뉴스는 손흥민이 결승골로 거한 맨시티를 물리치고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이는 EPL이 시작되고 우리는 손흥민이 영국 무대를 휩쓸면서 골을 넣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며 토트넘의 원톱은 손흥민이라는 것을 증명한 경기로 팬들은 슬슬 케인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덩신왕은 누가 케인을 원하나 손흥민은 맨시티전 4경기 연속골로 토트넘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덩신왕은 2019년 4월부터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은 시간과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며 맨시티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은 손흥민 때문에 항상 승리를 놓친다며 맨시티가 케인과 같은 공격수를 원하는 이유를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어쩌면 맨시티에 필요한 선수는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일지도 모른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소우는 우레이를 손흥민과 더불어 아시아의 두 명의 축구 스타라며 중국 특유의 슬며시 묻어가기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매체는 15일 우레이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100번째 공식 경기를 치렀다며 문전 앞에서 우레이는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골은 기록하지 못한 채 63분에 교체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지만 이 소식에는 댓글이 없어서 관련 반응을 소개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왕이 스포츠는 다시 추가 소식으로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7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토트넘 팬들은 케인 보고 있나? 라는 대창으로 손흥민에게 열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는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서 후반 10분 상대 페널티 지역 오른쪽 외곽 지역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며 이 골로 인해 맨시티는 EPL 사상 세 번째로 개막전에서 패한 디펜딩 챔피언이 됐다고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경기 내내 날카로운 침투와 슈팅으로 맨시티 골문을 두드렸으며 결정적인 찬스에서 베르베인이 기회를 놓친 것과 달리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살려 누누 신인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했다며 이런 선수를 어느 감독이 싫어하겠냐며 그 누구도 케인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체육주관은 아시아의 근영님 손흥민이 일격필살로 맨시티를 무너뜨리고 특유의 무릎 세레머니로 자축했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체육주관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에도 손흥민을 막지 못해 패했다며 전술상에서 또 한 번 손흥민 방에 실패한 맨시티는 개막전부터 쓰라린 패배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밤새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문전 앞에서 찬스 잡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역시 아시아 큰형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케인은 가고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의 핵심 선수. 맨시티 왈, 봤지? 케인 없어도 너희는 이기니 제발 케인 우리에게 줘.
아시아 큰형님 역시 명불허전. 중국 국대는 노력 좀 해라. 문전 앞에서 손흥민의 침착함은 정말 월드클래스. 케인 팔고 손흥민을 위주로 팀을 재건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역시 아시아 넘버원은 손흥민. 실력면에서 우레인은 상대가 되지 않아. 똑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손흥민 요즘 좀 미친 것 같아. 매 경기마다 골을 넣네. 손흥민은 비록 한국인이지만 축구에서만큼은 아시아 최강이라는 거 인정한다. 현재 토트넘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는 손흥민. 같은 황인종인데 손흥민은 왜 저리 대단하고 중국 국대는 왜 이렇게 약할까? 아시아의 큰 별이 EPL에서 빛나는구나.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영광. 손흥민 소식만 나오면 전부 댓글로 우레이를 까는 센스.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과 더불어 최근 김민재 선수의 유럽 이적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2019년 1월 이적료 약 70억 원에 전북현대에서 베이징으로 옮겨갔습니다. 키 190cm로 유럽 선수에 밀리지 않는 체격과 빠른 스피드, 정확한 패스 능력까지 갖춰 탈아시아급 선수란 평가를 받은 김민재는 베이징으로 간 이후에도 토트넘, 라치오 등 유럽 빅리그 클럽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이 김민재에 대한 이적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서 협상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올해 12월 김민재와 계약이 끝나면 베이징은 김민재를 이적료 없이 보내야 하기에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를 대폭 낮췄으며 터키의 페네르바체 지휘봉을 사로잡은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또한 구단의 김민재 영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김민재 선수는 자신이 원하던 유럽 진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 리그는 중국 리그였습니다. 지난 8일 터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며 이적 사실이 본격화됐던 김민재는 비교적 시간이 지난 뒤 정식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김민재의 원소속팀 베이징 고아완에 임금 체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터키 언론의 보도를 빌어 고아완은 김민재에게 몇 달 동안 연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었으며 김민재는 해당 급여를 제대로 받기를 원하면서 이적이 지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김민재 원소속팀인 베이징 고아완의 임금 체불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유럽으로 떠난 김민재에게 무례한 선수가 유럽으로 갔다며 중국 슈퍼리그는 매너를 갖춘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엉뚱한 보도를 해 핀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은 기사를 통해 토트넘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상 또 손흥민의 존재로 인해 케인이 그립지 않았지만 맨시티는 이와 달리 한방 능력을 지닌 공격수가 필요해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선수 출신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이후 케인의 맨시티 이전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케인이 떠난다면 토트넘을 이끌 새로운 원톱 공격수는 손흥민이 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더 시원한 골 소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